하나 둘 셋. 더 나은 정치, 사람을 위한 정치,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 비에도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서울 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30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을 혼탁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모였습니다. 단 1분도 아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울분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아시는 분은 저보다 더 큰 소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십시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수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 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후야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같이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검은 밤을 깨우고 다시 새 아침을 여는 건 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여린 새싹 같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승리를 위해 소리질러! 가자!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매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걸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추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다 같이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새싹들처럼 한번 더 갈게요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2유구권, 즉 거부권을